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씬의 초대석. 네, 요즘 이거 안 본 분 없습니다. 세계 1위 했었고요. 한국 땡플릭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네임에서 묵묵히 보스의 옆을 지키는 한 남자. 특히 쓰리피스 슈트가 잘 어울리는 분이죠. 정태주 역의 배우 이학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스페셜 DJ 류수영입니다. 네, 지금 보는 라디오 중이라서요. 카메라 보시면서 저희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학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들어오실 때 뵀는데 네. 사실 강한 역할, 정말 씬스틸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있고 페이서스 짙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인생이 강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뵈시니까 그냥 훈남이었습니다. 그냥 네. 이 분홍색 방이 굉장히 훈훈해졌어요. 아 예, 저 일부러 하얀색 옷 입고 왔습니다. 네, 너무 저 이 멋진 배우분과 앞에 있으니까 제가 막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연들이 정말 물밀듯이 오고 있는데요. 네, 0583님, 학주 씨 작년에 장혜원의 시네타운 나오셨을 때 긴장해서 앞에 있는 마스크를 쥐어뜯으셨나요? 오늘도 긴장 되시나요? 어떠세요? 아 예, 오늘도 이거 제가 그래도 시네타운을 네. 제일 많이 나왔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려가지고 지금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떨리는 게 되게 좋아요, 저는. 아 예. 왜냐하면 저도 처음 라디오 나올 때 그 느낌을 알고 사실 생방송이란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저도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떨리는 분이 있으면 제가 사실 더 뭔가 리프레시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떨리셔도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열심히 떨어보겠습니다. 예, 편하게 하세요. 참고로 하선 씨가 네. 캔디가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던 배우였는데 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되게 아쉬워했어요. 아, 저도 되게 뵙고 싶었는데 네. 그 제가 최근에 했던 M사에서 했던 네. 그 드라마도 챙겨보고 그랬었어요. 네, 그 이번에 최근에 M사에서 했던 메비우스 드라마 감독분이 또 친구시라고. 예, 예, 예. 제 학교 동기가 예. 어. 그렇게 돼가지고. 예. 너무 재밌게 봤다고 꼭 전해주세요. 네, 미드큐 예, 감독님. 예, 꼭 전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고 계신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김지호 씨, 나 학주 씨 기다리다 100살 됐어. 정말 저번 주부터 문자가 계속 왔어요. 아 예. 박민아님, 오늘 학주 씨 나온다고 해서 보라 켜놓고 알람까지 맞춰놨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윤설기 씨 사연은 학주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예. 학주님 얼굴에 김 묻었어요. 잘생김. 예, 너무 라떼떼 개그인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예. 정말로 실제로 보니까 실물 파워가 엄청난 배우입니다. 아마 이 멜로멜로한 얼굴을 드라마에서 멜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잠깐 그 후의 계획들 조금 들을 수 있나요? 예, 그 멜로멜로한 거 볼 수 있나요? 멜로멜로한 거요? 뭐 중간중간 뭐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촬영했던 거.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마 제가 잠깐 듣기로는 올 연말에 또 좋은 작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학주 배우가 나오는 예, 예. 거기서 멜로멜로한 모습도 저희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네. 7757님, 요즘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학주 배우님 오셨군요. 마이네임을 통해 여성 팬들이 정말 많아지셨는데 실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실감하세요? 이제 그 친구들이나 이제 네. 지인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가지고 카톡 아니, 네. 카톡 그거. 괜찮아요. 그런 거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희 공중파에서도 그냥 그 얘기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뭐 예. 예. 네. 그거를 많이 보내주세요. 예. 우리 사촌 동생이 되게 좋아한다. 예, 예, 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실 것 같아요. 예, 뭐 게시물도 보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본인 이름 검색하시죠? 그렇죠. 네, 저희 일이기도 합니다. 예, 예, 예. 사실 그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본인 이름 검색하시냐고. 아, 저희들 사실은 검색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 화장실 갈 때만 하고요. 네, 굉장히 차에 타고 이동할 때 하고요. 그렇죠. 요즘은 네. 더 많이 해봅니다. 네. 네. 이렇게 반응이 많으실 많을 때 검색해 보는 건. 네.
원동력이거든요. 사실 지금은 뭐 무대에 서기도 힘든 상황이고 아, 여러 예. 가지로 관객 반응을 얻기 힘들어서 맞아요. 댓글 창도 좀 막혀 있고요. 예예 예,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글들 참 많이 봅니다. 네, 그럼 화제의 작품 마이 네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쟁여놓고 있었어요. 사실 아. 육아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아내도 예.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10시 지나면 저의 시간인데 요즘 아침 스케줄이 많아서 마음껏 새벽 3시까지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오징어 게임 되게 늦게 봤어요. 저는 네, 마이 네임은 쟁여놓고 있어서요. 네. 정말 오늘 좀 속상한 걸 미리 보고 나와야 되는데 네. 못 보고 나왔더니 굉장한 스포를 제가 얻어갈까 봐 아, 예. 사실 걱정이긴 한데 최대한 스포 안 하면서 네, 왜냐면 안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궁금해하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보죠.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안 보면 얘기가 안 통합니다. 근데 저처럼 혹시라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증 증폭시킬 수 있게 줄거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아 제가 이걸 되게 잘 못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편하게. 그러니까 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조직에 들어간 지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 지우가 조직에 들어가서 또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또 잠입을 해요. 잠입을 하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복수와 마주하게 되는 어떤 냉혹한 현실 예, 그런 것들이 담긴 드라마입니다. 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냥 줄거리만 들어도 예. 당장 1편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예. 듭니다. 와, 여기서 학주 씨는 지우가 들어가는 조직의 2인자 정태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연기한 입장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태주라는 인물은 무엇보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네. 또 가장 위에 계신 최무진이라는 인물을 네. 항상 지키고 보좌하기 위해 있는 어떤 그 조직의 수호자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 사진을 봤어요. 아, 왜냐하면 네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볼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네네네. 캐릭터를 알아가는 내가 이해하는 과정이 전 드라마를 보는 가장 큰 기쁨인데 사진만 봐도 되게 단단한 사람이구나. 마치 너무 옛날 얘기만 자 90년대 모래시계란 드라마 아시나요? 아 예, 알죠. 이정재 씨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예, 뭐 30년 전인가요, 그게? 지금 2021년이죠. 30년 전에 이정재 씨가 다시 나온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는 그래서. 일은 비슷할 거예요. 하는 예, 일은. 그런 예. 묵묵한 조직의 2인자, 오른팔. 그런데 멋있고 쓰리피스까지. 아, 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유나 씨가 여쭤봐 주셨어요. 캐스팅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오디션 보셨다면서 정태주 말고 다른 역할도 연기해 보셨나요? 아, 예. 오디션 때 이제 정태주라는 역할, 전필도, 그다음 도강재 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하고 싶은 거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태주를 딱 골라서 읽었었어가지고 다른 거는 못 해봤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애정을 딱 가지게 된 배역이셨군요. 예, 예. 뭔가 좀 우직한데 또 그 우직해서 조금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캐릭터라서 조금 그게 좀 끌렸던 것 같습니다. 오디션에서는 그럼 어떤 부분의 연기를 보이셨나요, 정태주? 아 그때 그 지우라는 캐릭터한테 네. 다우로스면 이제 가라고 하는 그 사실 저도 배우니까 연기해봐 되게 싫어하지만 네. 한마디만 혹시 부탁드리면 네.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우로스면 가라 뭐 약간 이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야 또 배우 연기할 때 목소리 또 톤이 완전히 다르네요. 아 그런가요? 부드럽다 갑자기. 아. 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얘기 힘일지 몰랐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인데요. 노래부터 한번 들고 올게요. 와, 배우 이학주의 신청곡인데요.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이상훈 씨가 불렀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학주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 류수영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학수 씨 추천곡 듣고 왔는데 노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2338님, 오우 추억의 노래네요. 초등학교 소풍 때 들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 어떻게 고르신 거예요?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잠깐 네. 그 잠깐의 그 멜로 한 5초 있어요. 아, 5초 멜로. 네, 근데 그 그녀를 만나기 전에 그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연기할 때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겠네요. 아니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되게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다행이네요. 아유, 저도 빨리 보고 이 감정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홍지연님, 이학주 배우 혹시 어릴 때 펌프 잘하셨나요? 저 더블 하드도 깼었어요. 네, 인터넷에서 인천 어느 오락실에서 펌프 잘하는 초등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이름도 얼굴도 같다라는 글을 봐서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펌프를 즐겨 하긴 했었는데 네. 그 인천에 어느 오락실에 갔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뭐 더블로 네. 하드로 해서 터킹 중고까지. 터킹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정신 없는 거. 와, 인정. 네. 토킹진공 깨셨으면 인정입니다. 거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촌에 가장 네. 유명한 펌프의 메카가 있었잖아요.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어렸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전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 예. 그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그 신촌 로타리 가는 그 길 있잖아요. 지금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네네. 거기 가운데 오락실이 있었는데 펌프의 메카였어요. 아, 전국에 있는 고수들이. 어떤 고수들이 주말에 모이는 곳이었죠. 저는 거기서 명함을 못 내밀었고요. 거기는 이제 손까지 쓰시는 분들하고 다녔습니다. 아, 갑자기 추억이 돋네요. 그러니까요. 네, 김다니님, 배우분들 액션 스쿨에서 재미있는 일화 생각나는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막 엄청 재밌었다기보다는 되게 신기했던 게 한소희 씨 체력이 너무 네. 좋아가지고 저는 그만하고 싶은데 한소희 씨가 한 번 더를 계속 외쳐가지고 계속 해야 되나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한소희 씨가 정말 열정이 많으셨다고. 예,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었죠. 사실 여배우 액션이 더 힘들어요. 예. 그 힘이 좀 더 센 남자들과 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이 든다. 이번에 박하선 씨도 캔디도 그 메비우스에서 그 원테이크로 간 그 긴 액션씬이 있었는데 그거 할때 네, 멍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쵸. 한소희 씨도 이번에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예, 멋지십니다. 예. 2632님, 함께 연기한 배우들이 학주 씨에 대해 인터뷰한 거 보셨어요? 다들 애정이 가득해요. 아, 찾아보니까요. 박희순 씨는 어떤 장르에 가져다 놔도 잘할 수 있는 배우라고 하셨고 한소희 씨는 친오빠가 아니 좋은 건가요? 친오빠 안 좋은데요? 아는 오빠 정도가 좋은 거 아닌가요? 너무 좋습니다. 친오빠. 안보현 씨는 극 중에서 점잖은데 실제로는 분위기 메이커고 허당 매력까지 있다. 오야. 소희 씨가 친오빠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뭐 티키타카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정말 편했다는 뜻인가요? 어떤 걸까요? 아 예, 아무래도 그 좀 친해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액션 스쿨에서 네. 한 두 달 정도를 계속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너무 친해졌죠. 맞아요. 같이 네. 격투 액션을 연습하면은 네. 서로의 눈빛만 봐도 오른손 주먹이 날라올지 네. 왼손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친해질 수밖에 네. 없겠네요. 한소희 씨가 저를 보면서 네. 저 오빠 까먹었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네, 한소희 씨의 친오빠가 되셨다니 정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보현 씨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했는데 친해지면 장난도 좀 많이 치고 하시나요, 그럼요? 아무래도 보현 씨가 저를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웃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그 얼굴을 계속 보고 싶어서 네. 계속 장난을 치게 만드는 그런 되게 형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네. 아 그래도 묵묵하신 줄 알았는데 말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네. 되게 밝으세요. 아 실제로 들어오시는 제가 이렇게 저 핑크색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느꼈지만 밝은 기운이 훨씬 더 강하세요. 저도 되게 궁금한 게 앞으로 밝은 역할 하시면 또 기대가 되겠다. 참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가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주 씨도 소희 씨에 대해서 한마디 한번 어떻게. 소희 씨는 정말 밝고 장난을 진짜 좋아하는 정말 너무 친한 동생이죠. 보현 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마디? 보현이는 웃기고 싶은 그런 형. 형 같은, 웃기고 싶은 형. 형 같은 최고의 친구. 관객이네요. 예, 예, 예. 일렬 관객 네, 안보현 씨. 너무 네. 재밌네요. 박희순 배우는 어땠나요? 박희순 선배님은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걸 이렇게 제가 바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어떤 장르에서든 또 만나 뵙고 싶은 그런 그렇죠. 선배님.
꼭 특히나 코미디에서 한번 만나서 저희가 개그 코드가 되게 잘 통해서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궁금해라. 그 개그 코드 네. 어떻게 좀 나중에라도 공개해 주실 거 없나요? 그 요즘에 짤 같은 게 유행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네. 저 땡플릭스 쪽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또 즐겁거든요. 네네. 네. 7466님 학주 씨 넓은 어깨 때문에 배우들 단톡방에서 놀림도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진짜 실제로 봐도 여기서 만약에 벌크업 하시면 저는 이렇게 어접이 될 정도로 지금 어깨가 넓으세요. 아니요. 골격 자체가 크신데요. 아유. 네, 혹시 놀리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놀리면은 네. 그 이모티콘 노란 거 중에 땀 흘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먼저 보내고 황급하게 다른 주제를. 아, 그럼 사람들이 더 놀리는 거 아시죠? 예. 그래도 저는 못 본 척하면서 계속 무직하게. 아직 순수한 처녀 학주 씨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단톡방에서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요? 단톡방에서는 네. 진짜 모두가 말이 많아요. 어떤 날은 근데 날마다 이제 다른데 누가 그래요. 더 이제 기분이 좋은가에 따라 다른데 다들 너무 말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좋네요. 네. 단톡방. 저 드라마의 그 어떤 큰 재미는 일 네. 끝나고 나서 누군가 수고하셨습니다 올리면 그때부터 숫자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크크 네. 하면서 오늘 어땠네 저땠네. 사실 그게 되게 재밌는 건데요. 나중에 뭐 예능 프로가 생긴다면 그런 배우들의 단톡방을 다룬 예능이 나오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봤어요. 재밌죠. 훨씬 그렇죠? 편하고 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로 네. 시작되는 네. 그런 수다들. 네. 오늘 어땠어? 네. 어땠어? 그런 생각이 드네요. 1999님 1999님 마이네임에서 문신이 있던데 전부 다 문신이 계셨는데 문신을 하고 계셨는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태주는 문신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아니면 편집된 건가요? 예. 문신은 있었죠. 아무래도 그 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신이 있으니까 네. 저도 그 조직에 있었어가지고 네. 문신이 있었는데 사실 이분의 의도는 왜 상의 탈의를 안 하셨느냐. 짚고 주세요. 1999님 그런 거 안 됩니다. 배우들 상의 탈의 씬 나오면은 3개월 전부터 예. 지옥이 열립니다. 그렇죠. 저희한테 상의 탈의는 거의 지옥과 같은 지옥이죠. 식단과 운동의 시작이니까요. 네.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네. 네, 준비되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그 문신은 옷 속에 있던 걸로. 네. 2958님 액션 연기할 때 돌려차기 대박. 와. 혹시 뭐 태권도 같은 거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제 태권도를 조금 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품띠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죠. 품띠까지 했었죠. 2단까지? 2단을 도전했었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빨간 띠에서 이렇게 부상으로 그만뒀더니 계속 빨간 띠예요. 아, 그렇죠. 네, 속상합니다. 진짜. 2958님 했었죠. 네. 근데 그 돌려차기 씬 네, 네. 한 번에 오케이 되신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요. 한 5번, 6번 찬 것 같아요. 그게 뭐 아무래도 카메라 워킹도 있고 네, 또 다른 합의 있어가지고 그 오케이를 받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었죠. 맞아요. 완벽한 합의여도 여러 각도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5, 6번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해야 돼가지고 구두를 신고 해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돌려차기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구두 신고 하면 더 어려워요. 미끄럽기도 하고. 무겁고. 네. 191988님 네, 부부의 세계 인규 캐릭터 잡을 때 스타일링에도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이번 쓰리피스 정장도 학주 씨 아이디어인가요? 어떠신가요? 아니요. 저는 쓰리피스 정장이 어떤 그런 명칭이 있는지도 몰랐고 네. 그냥 이제 의상팀에서 아주 좋은 걸로 갖다 주셨죠. 쓰리피스가 사실 회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젊은 사람이 쓰리피스 좀 참 매력적이에요. 네, 그런 나이든 배우. 저도 이번 드라마에서 아마 쓰리피스를 입을 것 같은데. 아, 예, 쓰리피스 좋더라고요. 되게 좋은 게 벗었을 때 좀 멋있어요. 맞아요. 네, 벗고 액션에도 멋있고. 정장 잘 어울린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 스스로도 좀 만족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예. 그런 거 그 정도 PR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런 옷들을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반응이 이렇게까지 있을 줄은 몰랐었죠. 그 지금 뵈니까 네. 얼굴이 정말 머리가 작으세요. 얼굴이 작지만 네. 머리 작으신 분이 어깨 넓지 허리는 잘록하시지 그러면 뭐 쓰리피스는 대박입니다. 아니 일단. 선배님 쓰리피스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허리를 잘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생명은 역삼각형이거든요. 그렇죠. 힘들어요. 2048님 태주가 바지에 한 손 꽂고 다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본인이 잡은 캐릭터신가요?
아 이게 뭐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손을 꼽게 됐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도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캐릭터가 될 정도면 굉장히 잘 배치하신 거죠. 그렇죠. 그게 잘못 배치되면 저 손 왜 안 빼냐. 네. 손, 아, 또 빼, 네. 빼야 될 땐 또 빼, 네. 빼라고. 매니큐어 치려냐 이런 악플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네. 정말 잘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죠. 1644님 배우분도 마이네임 공개되는 날에 처음 보셨나요? 어떤가요? 누구랑 봤어요? 한 번에 다 보셨나요? 소감이 궁금해요. 보내주셨네요. 저는 아무래도 좀 뭐 선배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네. 누구랑 같이 보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많은 배우들이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혼자 봤었고 한 번에 예, 다 봤었고 그렇죠. 그때 저는 이제 제 소감보다는 다른 분들 소감이 궁금해가지고 바로 회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이런 것들 여쭤보고 네.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었죠. 잘 거 보는데 땀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남의 드라마 보면 참 편하고 그게 좋아요.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는데 내 걸 보면 다 단점만 보이고 그러니까요. 어찌나 안 된 것만 눈에 쏙쏙 들어오고 다시 찍고 네. 싶은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요? 마이네임이요? 정태주 약간 한 65점에서 70점 정도. 70점 65점. 예. 그 제가 보기엔 배우면 이 정도면은 괜찮은 평가입니다. 원래 좀 마음에 안 들면 54점이요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65 넘어갔다는 예. 건 아 저도 너무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아이고. 네, 9788님 저도 그렇게 느껴요. 천상 배우로 보이시는데 얼떨결에 배우의 길을 걷게 되셨다면서요. 아 토익 학원도 다니셨어요? 그럼 원래 꿈이 뭐셨나요? 원래 꿈은 그렇게 막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냥 막연하게 방송국 같은 데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학교를 어쩌다 연극영화과를 갔죠. 연극영화과 어쩌다 가기 쉬운 건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걸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어려운 대학에 네. 그때 이제 배우 수업을 들으면서 야, 네. 참 재밌다라고 느꼈었죠. 제가 궁금한 건 처음에 연영과에 응시를 해야겠다고 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였나요? 그 방송 관련된 과가 몇 개 있잖아요. 네, 신문방송학과나 근데 연극영화과도 제가 그냥 수능으로도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좀 많이 재밌게 느껴가지고 좀 기대가 돼가지고 지원을 했었었죠. 그래도 궁금한 게 꽤 많은 청년이었네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궁금한 빼고 별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런 중요한 거를. 안정감을 추구하기 쉬운 20대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네. 더 그렇지만 네. 그거보단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지 되게 들여다보는 그런 스타일이셨나 봐요. 듣다 보니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실제로. 하시는 역할도 다양한 걸 보면 느껴져요. 안정적으로 내가 잘하는 것만 하지 않고 이것저것 시도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예, 멋지십니다. 저는 사실은 과가 다른 과를 나와서 네.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간 동아리는 정말 공교롭지 않게 연극 동아리이긴 했어요. 저도 그게 제일 재밌어 보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게 재밌어 보이는 게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가 좀 꽉 차 있기도 하고 조금 여러 가지가 제가 상상한 거랑 달라서 네. 차력 동아리에 들어갔죠. 사실 그래서 배우가 되긴 했어요. 네. 아, 네. 그 옆방에 있는 데를 들어가게 됐죠. 네. 그런 또 추억이 돋네요. 네. 6788님 일 없는 날에는 집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취미가 뭔가요? 취미가 뭐 딱히 막 엄청난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집에서 뭐 드라마 영화 보고 뭐 땡튜브 보고 그리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뭐 그게 사실 단 것 같아요. 아 강아지 키우시는구나. 예. 혼자 사시는가요 그러면? 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혼자 사는 남자 나혼상 같은 데 나올 계획은 없으십니까? 너무 곧 아마 섭외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중에 나오면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방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뭐 깨끗한 편, 더러운 편, 아니면 인테리어 신경 쓰는 편, 아닌 편? 인테리어 딱 너무 막 신경 쓰진 않는데 그냥 뭐 그냥 약간 카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쇼파가 없고 거기에 그냥 식탁을 넣어가지고 그냥 TV도 이렇게 보고. 제가 지금 그냥 봤을 때 선입견이겠지만 네. 집이 되게 깔끔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더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깔끔할 것 같아요. 엄청 더러워지면은 바로 이제 바로 치우시죠. 예, 바로 하루 날 잡고 계속 하는. 멋지십니다. 사실 혼자 사는 남자는 굉장히 너저분해지기 쉽고 막 라면 봉지 바닥에 있고 하기 쉬운데 예. 제가 본 이미지는 맞네요.
그래서 심플하게 방에 막 소파 같은 거에 누워 있지 않고 방석에 이렇게 앉아서 네. 과자도 예쁘게 까서 그릇에 덜어 드실 것 같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4456님, 학주님, 부부의 세계에서 너무 무서웠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스윗한 분이셨네요. 근데 악역이 어려운가요? 스윗한 연기가 어려운가요? 근데 그냥 저 뭐 악역이 어렵다, 뭐 스윗한 연기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한 역할이라고 해도 받으면 또 새롭잖아요. 그렇죠. 말투도 좀 다른 것 같고 항상 그 되게 새로운 역할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항상 아 너무 어렵다고 맨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했던 역할 또 하는 것도 어렵고 새로운 역할 하는 것도 어렵고 저희들 다 사실 리셋 버튼 누르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래저래 뭐 네. 리셋 버튼 누르고 시작했는데 비슷한 대사 내가 하고 있으면 자괴감 들고 다시 바꿔서 하라고 또 머리 아프고 연속이죠. 박인규 연기할 때 본인 성격과 정반대라고 어려워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정반대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조금 우습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악역을 하는데 그럴까 봐. 왜냐면 저는 저를 무섭게 생각 안 하니까 되게 무서웠어요. 걱정. 아, 네,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 많이 했었죠. 그래서 연기하다가 멱살 잡는 설정을 추가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장면인가요? 아, 그때 그냥 이제 대사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뭔가 개운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추가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나중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또 그 신이 탄생하게 됐군요. 네. 맞아요. 다 찍고 나서 뭔가 후련하지 않은 느낌 들면 정말 집에 갈 때까지 속상하죠. 그래서 보통은 그런데 이제 그날은 해야겠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 작품마다 좋은 연기를 선보이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사키님, 평소 악역 이미지와는 다르게 교회 오빠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뭐 사실이고요. 교회 오빠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 오빠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당시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하는데 실감할 수는 없었는데 예.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다고요? 제보 들어왔습니다. 그 예, 초등부 교사로 했었는데 네. 사실 뭐 한 14년 정도 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네. 되게 그 갑자기 제가 선생님 역할을 하려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워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갑자기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우리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초등부 아이들 이제 네.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 이렇게 모을 때 맞아요. 얘들아 모이자 기도하자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연기 아니니까 예.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그 얘들아 그 기도. 선생님 과자 사주세요. 그치 과자는 내가 좀 이따 사줄 테니까 지금 기도하래요. 기도 먼저 하고 내가 과자 사줄게. 되게 친구 같은 친근한 선생님이셨네요. 네, 굉장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이. 네, 근데 뭔가 되게 따뜻하고 좋은 선생님이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아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아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을 이학주 배우님과 보내고 있어요. 네. 정말 즐겁습니다. 김지영님이 사연 보내주셨어요. 두 분이 무슨 형과 동생이 포장마차에서 대화를 나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좋은 후배 배우 동생분이랑 얘기하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빠른데 53분이라고요? 말도 안 돼. 끝났네요. 네. 5266님 바로 차기작으로 만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웹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여기서도 슈트 입은 학주씨 볼 수 있나요? 예, 뭐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어서 네. 슈트 입은 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참 전 좋습니다. 좋아해 주시니까. 네, 곧 양복 광고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예고편 보고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고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서 처음에 너무 긴장하면서 들어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벌써 끝나가지고 참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제가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뭐 제가 들은 얘기가 한석규 씨 성대면서 잘한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오늘 즐거웠던 얘기 네. 한석규 씨 버전을 한번 하실 수 있나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우 진작 시킬 걸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우 이학주 씨와 함께했고요. 끝곡으로 학주 씨의 추천곡 조장혁의 러브송 들어볼게요. 고르신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기도 하고 선배님 나오시는 네, 드라마기도 나왔었죠. 하고 제가 노래방 18번으로도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박하선의 시네타운 1주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고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인사드릴게요. 학주 씨 클로징 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Hello.